세상을 전하는 뉴스인사이드의 뉴스톡톡을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배터리 개발을 위한 기술인자의 확보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 부문의 기술인력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기술인력이 수행할 업무는 이가 배터리 샘플 제작 및 품질 관리 개발 장비 유지 및 보수, 소재 및 부품 관리 등이며 서류 접수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서류 합격자는 11월 중 발표합니다. 대상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CR파리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김치 브랜드 종가의 김치 스프레드 2종, 김치 크런치 바이츠, 종가 백김치, 종가 ABC 김치 5개 제품이 CR 혁신상 셀렉션으로 선정됐으며 5개 제품 모두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종가 제품으로 시식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협의 여성과 장애인 고용 비율이 100대 기업, 금융권 및 공공기관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 8대 법인 임원 74명 중 여성 임원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회의원은 18일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농협이 내세운 ESG 경영 목표와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DLENC는 무재해 달성을 위해 올 연말까지 3GO 경진대회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월별로 현장 안전 우수 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고 이를 모든 현장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 뉴스인사이드 뉴스톡톡이었습니다.